안녕하세요. 네, 빡광 간디입니다. 오늘은 40피트 수입 컨테이너이고요. 저는 지금 경기도 이천시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물류센터이고요. 굉장히 넓죠. 지금 앞에 차가 한 대가 있어요. 차 작업 중이고 저는 여기 옆쪽에 2번 도크에다가 차를 대라고 해서 이쪽에다 차를 댈 겁니다.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현장이 넓네요. 2차 작업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쪽 도크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네요. 이쪽에다가 차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쭉 빼서 후진으로 접안을 할 겁니다. 오른쪽에도 닿는지 안 닿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선 딱 맞출 필요는 없고 그냥 저기 도크 가운데쯤에다가 얼추 문 중앙에다가 맞춰서 차를 대면 됩니다. 이쯤에서 꺾어서 샤시를 일자로 맞춰주고 지금 타이밍에서 헤드를 풀어주고 다시 앞으로 한번 수정을 해서 차를 일자로 정렬을 합니다. 문 중앙에다가 차를 좀만 앞으로 빼달라고 하네요. 문 따고 들어오게요. 아, 문을 따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스톱. 고세운송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사진을 찍으시고 문을 직접 따주실 겁니다. 문 따주고 계시네요.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도크에 접안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이제 하차할 때까지 저는 대기를 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이거 오전 안에 하차가 안 되겠네요. 점심시간도 걸릴 거 무조건 걸리고 오후에나 다 하차가 될 텐데 오늘 이거 한 탕으로 끝나겠네요. 일단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걸려가지고 1시부터 하차를 하고서 이제 하차가 끝났습니다. 오래 걸렸다. 자, 이제 인천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류센터 넓어서 좋네요, 아주.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해가지고 내일까지 내린다는데 3일 연속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네요. 저 이거 지금 중앙선 침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제 우회전으로 가야 되는데 차가 크기 때문에 크게 돌 수밖에 없죠.
여기 앞에 볼보 두 대가 있네요. 이 차도 저랑 아침에 같이 온 차인데, 이 차는 부산에서 올라온 차인데, 한참 더 있다 끝나겠는데. 이 화물차들은 이렇게 운전하면서 일하는 것보다 대기 시간이 힘들기 때문에 대기가 일인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 내리막이 좀 가파릅니다.